이어서 제10회 대한민국 미려인 예술대전 선정작가 정서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예총회장이신 노성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문화예술과장이신 이영선님 모셨습니다. 네, 저희 용인 미술협회의 임원진들 늘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도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용인 미술협회 회장이신 김주익 선생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올해로 이렇게 저 미래인 예술대전이 좀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이렇게 바꾸어서 시행되어 나가는 그러한 전시 중에 하나인데, 보통 선정작가가 되면 부수전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또 15점을 따면 초대작가를 열어주는데,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출품만 해도 점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 어떤 기회를 갖는 데 있어서 한 5년 정도만 열심히 하시면 선정작가 반열에 올라서 아니면 초대작가 반열에 올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는 선정작가가 되시면 아시겠지만은 도록도 6면 페이지를 주고 또 엽서도 500장씩도 들어가고 또 증서 수여하는데도 상당한 또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많은 출품인들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30명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좀 보면 좋은데 사실 용인에는 전시장 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있는 전시장 하나가 이 지금 이 시청을 지은 지가 2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쓰던 전시장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도 주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시를 하면서 아마추어에서 또한 프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의 어떤 전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데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더욱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더 주위 사람들 같이 또 참여해 주시면 조만간에 더 이 큰 전시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우리 그 프로와 아마추어와 어떠한 그런 관계성이 아니라 함께 작업하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술인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작가, 초대작가 이번에 작품들 보니까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작품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작업 활동에 있어서 많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인 예총 회장 노성식 선생님부터 축사를 드리시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 선정 작가분들 축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상유 시장님께서 참석하려고 하셨는데 오지 못했습니다. 용인시는 지금 현재 110만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 안에는 대한민국의 부산 직활시와 맞먹는 이러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용인시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각종 미술 전시회관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특별 대책을 아마 하셔서 특히 미술인들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미류인이 이렇게 10회까지 오기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많은 상품과 많은 투자를 해서 미술인들이 발전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 정서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작가 정서, 초대 작가 서석권. 기아께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예술 활동으로 2023년 대한민국 미려인 예술대전 초대 작가에 선정되어 감동의 우수한 작품과 새로운 패러다임 예술로 크게 기여하여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용인미술협회 회장 김주호희. 초대작가 정서, 초대작가 조혜경.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은 선정 작가 정려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진 예총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선정 작가 정서. 귀하께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예술활동으로 대한민국 미려인 예술대전 선정 작가에 선정되어 감동의 우수한 작품과 새로운 패러다임 예술로 크게 기여하여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용인미술협회 회장 김주호희. 선정 작가 정서. 작가 나채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선정 작가 정서. 작가 문선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서 수여는 이영선 문화예술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작가 문순오. 기아께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예술활동으로 대한민국 미려인 예술대전 선정 작가에 선정되어 감동의 우수한 작품과 새로운 패러다임 예술로 크게 기여하여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용인미술협회 회장 김주호희. 작가 박혜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선정 작가 정서. 작가 신정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정서 수여해 주실 분은 용인미술협회 수석부회장이신 강희문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선정 작가 정서. 작가 안금령. 귀하께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예술활동으로 감동의 대한민국 미술인 예술대전 선정 작가에 선정되어 감동의 우수한 작품과 새로운 패러다임 예술로 크게 기여하여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용인미술협회 회장 김주희. 선정 작가 정서, 작가 옹미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선정 작가 정서, 육혜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선정 작가 정서, 작가 윤명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여해 주신 분은 용인미술협회의 부회장이신 호정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정 작가 정서, 작가 윤숙현, 기악에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예술활동으로 대한민국 미려인 예술대전 선정 작가에 선정되어 감동의 우수한 작품과 새로운 패러다임 예술로 크게 기여하여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용인미술협회 회장 김주희. 선정 작가 증서, 작가 윤은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선정 작가 증서, 작가 이민성,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정서를 수여해 주실 분은 김혜옥 한국미술협회 새 본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정 작가 정서, 작가 이영주, 기아께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예술활동으로 대한민국 미려인 예술대전 선정 작가에 선정되어 감동의 우수한 작품과 새로운 패러다임 예술로 크게 기여하여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용인미술협회 회장 김주희. 선정 작가 정서, 작가 전철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선정 작가 정서, 작가 정선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정서 수요는 용인미술협회의 한국화 분과이신 이현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정 작가 정서, 작가 정신아, 기아께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예술활동으로 대한민국 미려인 예술대전 선정 작가에 선정되어 감동의 우수한 작품과 새로운 패러다임 예술로 크게 기여하여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용인미술협회 회장 김주희. 선정 작가 정서, 작가 조전형.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선정 작가 정서, 작가 조현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선정 작가 정서, 작가 허윤선.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미래예술대전에 대표 작가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화 부문의 정유정 작가님. 정서 수여는 용인미술협회 회장 김주익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이제 큰 상금은 드리지 못하니까 그래도 선정 작가나 이렇게 초대를 했을 때에 또 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작가가 누구냐 해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한 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은 2000 뭐 대회 날 대한민국 미래인 예술 대전의 올해의 대표 작가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상금으로는 1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0회 대한민국 미래인 예술대전 선정작가 중서 올해의 대표 작가상 정유정. 기학회에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예술활동으로 제10회 대한민국 미래인 예술대전 올해의 대표 작가상에 선정되어 감동의 우수한 작품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술로 크게 기여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 많이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선정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 이번을 계기로 더 좋은 작품 많이 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정되시는 작가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사진을 끝으로 제10회 대한민국 미래인 예술대전 정서 수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